영리하고 교활한 케잔의 고블린은 오랫동안 다른 종족에 비해 평화를 누렸다. 2차 대전쟁 때 약탈자 오크 편에 선 고블린도 소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고블린은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 비도덕적이긴 하나 부유하기 그지없는 무역왕의 지배 아래 고블린은 남쪽 바다 군도에 자신들만을 위한 낙원을 건설했다. 뛰어난 공학기술과 대규모 무역선단을 무기로 고블린은 이 섬을 케잔의 심장이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경이로운 기술 천국으로 가꾸었다. 하지만 이제 성난 자연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고블린의 기계 천국에도 시련이 닥쳐온다. 세상의 역사를 새로 쓸 분쟁 속에서 머지않아 케잔의 고블린들도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